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래장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래가 65g에서 70g 정도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한 단을 묶어 놨죠? 그래서 하면 조금 더 들은 건 70g, 조금 덜 들으면 65g 정도 이런 걸 달래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좀 노란 부분 이런 거는 살짝 까내주세요. 이렇게 노란 부분만 살짝 까내주시고요. 이렇게 하얗게 껍질을 다 손질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홍고추 2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도 청양고추입니다. 빨간 청양고추, 파란 청양고추, 그리고 양파가 4분의 1조 썰어 넣을 거예요. 일단 양파를 썰어 넣어주면 좀 달달한 맛이 덜 짜게 만들어주죠. 달래가 이렇게 보면 뿌리가 굵은 게 있죠.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이렇게 다져져요. 다지는 것처럼 살살 두들겨 주세요. 그럼 먹기가 훨씬 부드럽고 매운맛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살살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다져준다 하게 탕탕 조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뿌리도 버리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살살 잘 씻으면 됩니다. 뿌리가 영양분이 더 많아요. 달래는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도 잘게 채를 썰어서 다져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쫑쫑 다져주시면 됩니다. 썰어놓은 달래 볼에 다 넣어주세요. 진간장입니다. 달래가 많아요. 7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진간장이 국간장 2숟가락만 섞겠습니다. 진간장만 하시는 것보다 국간장을 섞어주시면 깔끔한 맛이 더 좋습니다. 간장만 하면은 좀 짤 수가 있어요. 다시마 물이 있으시면 5숟가락만 넣어주세요. 그냥 물을 섞으셔도 되고요. 좀 감칠맛을 주시려면 다시마 물을 좀 섞으셔도 됩니다. 멸치 육수로 낸 다시마 물을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쑥이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달래 양념간장은 간장물을 많이 붓지 않아도 달래하고 양파가 수분이 빠져나와요. 조금 있으면 간이 배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간장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부셔도 되지 않고 적당하고 좋습니다. 달래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마른 김, 돌김, 파래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 구워서 달래장하고 양념장하고 싸서 드시면은 이게 밥도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달궈진 팬에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집에 석쇠가 없어도 잘 궈져요. 이렇게 해서 두 장씩 포겠어요. 이렇게 두 장씩 포개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살짝 눌러주시고 뭐 수저나 이런 도구를 이렇게 이용하셔서 누르세요. 손으로 하시다가 잘못하면 뜨거워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으시고 살짝 놔두세요. 그러면 밑에가 고지면서 파래져요. 색깔이 이렇게 파래집니다. 다시 뒤집어서 반대로
두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파삭파삭하게 고지죠. 오늘은 달래 양념간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고 밥을 비벼서 드셔도 맛있고요. 하얀 밥을 싹 올려서 밥 위에 달래장을 이렇게 살포시 올려서 싸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아주 밥도둑입니다. 밥이 한없이 들어가요. 뭐 맛있어가지고 입맛 없을 때 이렇게만 드셔도 꿀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달래장 맛있게 만드셔서 입맛 없을 때 맛있게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